네. 접니다. 그리고 오늘의 보컬 스페셜 게스트가 계세요. 2PM의 메인 보컬이고 이번에 솔로로 컴백하신 준케이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PM의 준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암호준도 한 번씩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네. 땡큐. 네. 안녕하십니까. 그놈의 땡큐 정말. 땡큐 모든 게 다 됩니다 지금. 네. 아, 아무튼 네. 오늘도 다시 모였습니다. 네. 준케이 씨, 네네. 2020년 장안의 화제였어요, 진짜. 와. 역주행의 상징이었던. 수능 금지곡. 우리 집을 작사, 작곡하신. 그렇습니다. 네. 네. 아, 또 장본인이 오셨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우리 집 진짜. 아, 장난 아니었어요. 짤이 계속 떠가지고 엄청 봤거든요. 네, 장난 아니었어요. 네. 제가 올해 1월에 전역했는데, 갑자기 네. 이제, 이게 5년 전에 나온 노래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네. 이렇게 떠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 네 감사하게도 쓰신 분인지 몰랐어요. 네. 네. 원래 정말. 7년 전에 만든 노래인데 이제 5년 전에 발매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주 전역하자마자 따뜻하게 아주. 네. 네, 너무 따뜻하게. 네, 저녁 선물을. 저녁 네. 선물이요? 저녁 선물. 아, 그렇네요. 와유, 완벽하네. 완벽하네, 완벽하네. 아, 그렇네. 아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솔로 앨범을 또 내셨어요. 네, 맞아요. 네, 3년 만에 나오셨다고. 네, 2017년 이후로 이제 제가 이제 전역하고 네. 이제 처음 오랜만에 네. 내는 이제 20분이라는 네. 네, 앨범입니다. 20분. 네. 네, 오랜만에 앨범 내고 또 오랜만에 반응을 보고 또 우리 집도 이렇게 갑자기 역주행의 어떤 상징이 또 2020년에 되고 어떠세요? 그런 소감이? 일단은 우리 집 같은 경우는 2PM이랑 너무 네. 좀 그 2PM의 색깔, 2PM 멤버들이 너무 이렇게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그리고 스태프분들이랑 막 이렇게 네. 다 같이 노력해서 그 만들었었는데 네. 활동이 되게 짧았어서 네. 되게 아쉬웠는데 네. 다행히 또 요새 이제 그 너튜브를 통해서 네. 이제 또 많이 이렇게 네. 네. 붐이 돼서 초반에 되게 감사했는데 네. 이때 이제 뭔가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직 이제 군대에 있는 이제 네. 멤버들이 있다 보니까 기다렸다가 다 나오면 빨리 그래도 해야지라는 어떤 희망이 좀 이제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네. 네, 기분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앨범 타이틀은 20분. 네, 타이틀곡은 맞아요. 30분 거절할까봐. 네. 뭔가 굉장히 20분과 30분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곡을 만들 때 이게 노래를 테마를 20분으로 잡았어요. 그 네. 타이틀곡 30분은 거절할까를 급발을. 근데 이제 네. 20분으로 생각을 하고 딱 20분이야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조금 딱 20분이야가 그 멜로디에 되게 이렇게 입에 잘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내용을 이제 10분은 조금 짧은 것 같고 30분은 뭔가 조금 길다면 긴 것 같은 네. 느낌이 있어서 가장 애매한 시간 20분. 그러니까 약간 널 잡을 시간 20분만 달라. 네. 라는 이야기를 좀 담으려고 했어요. 네네. 아, 그런 의미였군요. 네네. 또 다른 노래들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먼저 일단은 첫 번째 트랙으로 이제 인트로에 집이라는 네. 노래가 있는데요. 또 집이네요? 네, 그냥 집이에요. 네. 아, 이번엔 집이군요. 가자! 집으로 가자! 네. 그 집이라는 네. 이제 인트로 곡은 네. 그냥 제가 2017년에 정말로 좀 혼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어느 날 이제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춥지 않아요. 근데 춥진 않은데 뭔가 그 공허함이나 그 있죠, 쓸쓸함이 있죠. 확 맞아요. 밀려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만들었던 네. 곡인데 정말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 그렇거나 좀 집에 이제 뭔가 뭐 이렇게 같이 누군가 살다가 헤어지신 네. 그런 분들이 좀 들으시면 공감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곡이군요. 네. 강아지를 키우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앨범 수록곡들 중에 네. 오늘 이 곡을 저희가 한번 맞춰보려고 했는데 쉼표 맞아요. 라는 네. 곡을 또 선곡을 하셨어요. 네네. 이 이유가 혹시 뭔가요? 저희랑 해보고 싶었던. 그러니까 딱 일단 시간대가 일단은 심야 네. 이 시간대 야간 작업실에 이렇게 네. 해서 뭔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되면은 하루가 이제 끝나고 그렇죠. 사실 이제 거의 주무실 네. 시간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때 뭔가 자기가 저 요새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고 또 이런 시대에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정말 지난 다른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뭐 이뤄놓은 사람들을 보고 또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우리는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쉬는 시간 자체를 사람들은 이제 보통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멈춰 있다.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쉬는 시간, 이 쉬는 기간도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의 이렇게 먼 그 과정 중에 네. 하나의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잘 쉬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있는 네. 중.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뭘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네. 좀 위로의 곡이라고, 예, 네, 설명드릴 수가 있겠다. 맞아요. 근데 저도 뭐, 여기 계신 아모준도 마찬가지고, 주케이 네. 씨도 아마, 네.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뭔가 다들 워커홀릭의 어떤 그런 그렇죠.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네.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세상 속에서 막 빠르게 살다가, 정말 쉴 때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되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 잘 쉬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맞아요. 정말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네. 보통 작업실 놀러 오시면 합주실 놀러 오시면 타이틀곡을 항상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뭔가 의미를 담아서 수록곡을 네, 하시는 네. 분은 처음이어서 아, 그래요? 뭔가 또 더 색다른 어떤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네. 네. 그럼 남들 쉴 때 좀 드럼을 좀 치겠습니다. 멘트가 너무 그렇게, 좋은데요. 꼭 그렇게 한 마디씩. 아 그렇지 그렇지. 약간 그 항상 말할 때 그 호흡이 항상 섞여 있어요. 남들 쉴 때. 야간 이거 아니까. 예 알겠습니다. 땡큐. 아 그러면 쉼표 한번. 한번 잠깐 들어봐야겠죠? 템포가 기억이 안 나죠? 잠깐 쉬어가지고 제가 아 잠깐 쉬셨구나. 아, 예, 예. 아 그렇구나. 쉼표 한 번만 템포만 한번 체크할게요 저희. 네. 참 고생했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됐습니다. 네. 네. 제가 고생하겠습니다 이제. 참 고생했어 오늘도 끝이다 잘 모르겠어 나 살아보이는지 사람들 저마다 바쁜 발걸음 사이에 쉬어가고 있는 중 잠시 나를 달래주려 달렸지 잠깐 쉬어가도 괜찮아 이해하지 못해도 믿어주면 되는 걸 사람들이 모를 뿐 한숨 놓고 가도 돼 이 바이브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 아 좋다 아. 와 정말 아, 맞추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합주실만의 매력 너무 감사합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를 안 믿죠? 그러니까 저희 네. 진짜 안 맞춰보는데 네. 맞춰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쵸, 계시니까 네. 이 정도입니다. 아, 근데 노래가 정말 너무 좋네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정말 그대로가 잘 녹아있는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지니님이 나 왜 눈물 나라고 아. SSY님은 아이고 예작실 첫 방문인데 여기 분위기 너무 좋네요. 아 그렇죠. 아 땡큐. 네. 너무 좋아요. 진짜 반갑습니다. 아
정말 좋은 노래였습니다. 쉼표. 감사합니다. 네, 네. 추천 한번 해봤고. 네, 네. 그럼 이제 신청곡을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먼저 하나 읽어볼게요. 타임스퀘어에 가서 관광객 티내면서 두리번거리고 싶다 님입니다. 여행병이 도지고 오지고 난리난 사람입니다. 특히 뉴욕 음식도 먹어본 음식이 맛을 알아서 더 무섭다고 여행도 가본 곳은 그 맛을 알아서 더 가고 싶네요. 제 최애 도시 뉴욕 처음 갔을 때 진짜 눈 돌아갔거든요. 저는 워낙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불빛 난리나고 사람들 바쁘게 걸어다니는 뉴욕이 너무 좋았습니다. 뉴욕 느낌에 좀 젖어있게 이 노래 좀 들려주세요. Empire State of Mind. 아, 뉴욕. 뉴욕. 오케이, 땡큐. 네. 네. 이 노래도 한동안 진짜 거의 그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길거리에 그냥 이 노래만 나왔어요. 계속 나왔었어요. 서울인데 여기는 그래서 뉴욕을 찾고. 근데 저는 한 번도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럼 네. 저는 가봤습니다. 한 번 가봤습니다. 가려요? 예. 저도 뉴욕은 가봤는데 기억이 진짜? 없어요. 뉴욕 한번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뉴욕 가본 사람의 어떤 느낌으로. 그거 아 제가 왜냐면 뉴욕 분위기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네. 공항 도착하자마자 네.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그날 네. 새벽에 아. 그냥 가가지고 아 너무 아쉽다. 그 뭐죠 메인 그 거리 있잖아요. 몰라요. 하여튼 타임스퀘어. 아 타임스퀘어. 네, 타임스퀘어. 아, 아. 거기만 잠깐 타임스퀘어 보고. 영등포. 그렇죠. 영등포. 아 그렇지. 영등포. 영등포. 그렇죠. 예. 네. 거기 잠깐 보고 신세계백화점. 아, 진짜 제가 제가 그래도 길 건너의 롯데백화점. 그렇지. 제가 그래도 아, 제가 색식복은 먹고 네. 왔어요. 아, 아 그래요. 네. 그 짧은 찰나에 또 드셨나요? 색식복은 서울에도 있는데. 땡큐. 아직 신나가지고 갑자기. 흥분 많이 하셨네. 고남용 언제 가봤어요? 저 한번 가봤습니다. 저 한 네. 5년 전에 연주하러 한번 가봤습니다. 우와. 우와. 아, 근데 그 정도로. 아, 그치. 아, 맞다. 예. 재즈 연주하러 갔죠? 예. 우와. 재즈 연주하러 갔어요. 우와. 근데 맞아, 그때 맞아. 그 스노우스톰 진하게 와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눈폭풍 막이요? 아하. 그 눈폭풍이라고 하면 되지. 왜 스노우스톰이라고? 스노우스톰이라고 그래요. 이제 아는 참 해봤어요. 되게 맛있는 무슨 먹는 건 줄 알았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네, 네. 진짜. 그 딱딱한 눈 얘기하시는. 예, 예. 아, 돌. 아, 그래요? 아, 약간... 스노우스톤. 스노우스톤. 아, 스노우스톤. 아, 스노우스톰이라고. 아, 스톤인가? 예. 역시 정통 한국파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화내지 마세요.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준케이 씨는 이 노래 네. 또 당연히 아시겠죠? 아, 저는 이 노래를 네. 사실 저희 2010년에, 네. 그러니까 정확히 10년 전인데요. 10년 전에 저희가 이제 저희 2PM 첫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멤버별로 이제 솔로 무대 같은 것들을 했어요. 저희가. 네. 근데 이제 할 때, 제가 이거를 불렀어요, 그때. 이거를 불렀는데, 여기에다가 막 그 이제 사실 앞에는 이제 랩 부분은 다 네. 이제 그 제이지가 다 이렇게 되게 멋있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거기를 제가 랩을 써서 했었어요. 예전에. 했는데, 그게 조금 아직 막 인터넷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만약 이걸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네. 원래 이제 갖고 있던 네. 냈었던 네. 노래 막 약간 뭐 힙합스러운 R&B스러운 네. 노래에 허야. 가사를 빌려 좀 와서 제가 할 수 해보도록 그러면 그 10년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 라인들이 네. 지금 막 너무 오글거릴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하면은 그래서 좀 덜 오글거리는 거를 네. 제가 좀 찾아서 네네네. 그거를 보면서 네. 제가 이렇게 조금 한번 그냥 여기 리듬에 맞춰서 한번 야작실을 위해서 만들어 오셨나 봐요. 기대됩니다. 오는 길에 네. 봤는데 이게 랩 부분이 이게 조금 아예 랩이 없으면 훅밖에 없잖아요. 이게 노래가. 그러다 보니까 랩 부분 조금 예, 손을 봤는데 너무 기대되는데요. 사실 10년 전에는 영상이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게 그때는 UCC였잖아요. UCC요? 네, 그때는 UCC였어요. 그 커피 아니에요? 우리 동영상 UCC 촬영하자. UCC 세상 맞아요. 네, UCC 네, 세상이었어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너튜브 없을 때. 네. 네. 있긴 있었지만 요즘처럼 막 이렇게 막 활발하게 안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네. 다음 TV 이런 거 봤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보남이 형네 지금 놀러 가가지고 UCC 많이 봤는데. 한번 가볼까요? 죄송합니다. 아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예. 땡큐 준비 씨. 뭐 많이 보지 않았어요, UCC? UCC 많이 봤습니다. 그죠? 예. 네. 저도 UCC의 마지막. 그럼 예, 그때. 후회로서. 예. 그 뭐였지? 무슨 TV? 그 사이트 있는데 UCC 사이트. 아무튼 죄송합니다. 감 갑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 씨 갈까요? 예. 준비 됐나? 비트 예.
네. 오! 에이, 에이, 에이. NOLOVE, baby, that's me. 니 앞에서 나 누나 나 가짜 간식. Call me J to the UN, K to the AY. 내게 묻지 하여기에 so fly. I run my city, that's all my fitted. 잘 노는 애들 모아봐도 거기서 바뀌지 내 집이. 대구 신사라면 thank you that drag to get back. 누가 다 붙였대 그대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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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etting it down. 셔리고 러러러 불타오르는 밤 내 어깨는 널 향해 들썩들썩 도척제의 야간 작업실도 들썩 죽었다 생각하지 마 feeling alive 이미 다 아는 사실을 killing it down. Look at me 나나나나 무엇보다 단단해 잊지 마라 기억해 널 움직인 New York jungle where dreams are made of. There's nothing you can do. Now you're in New York. These streets will make you feel brand new. The lights will inspire. Here with a New York, New York, New York. Keep drumming with the top down. 남자들은 내려 여자들은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려 Oops 미안해 너의 신상을 지켜주는 매너 심해 보라받는 화끈한 네 몸에 배려 Mr. No Love 반가워 놀라 왔으니까 맘에 들면 스위치를 눌러 이마 이마 이거 밤을 이고 Listen my 엄마 아빠 몰래 나와 위험하니까 맨날 날아다녀 Man look I'm so super Oh my lady super right now All my fellas suit up right now We fly, we high, Superman now see You wanna go, I already know I can show you things, I can give you Let me see your body, you can do it better 숨긴 치 말고 보여줘, doesn't matter <갑자기? 웃음> 댓글에 자유의 여신상이 아, 대단하십니다. 댓글 네. 댓글 중에 댓글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와, 나 지금 쌍문동인데 뉴욕 같다고. 제가 연주하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나 쌍문동인데 뉴욕에 있는 것 같아요. 쌍문 와 찢었다 찢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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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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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 박수를 준비해서 아 이게 아 근데 진짜, 진짜 무대를 되게 많이 해본 어떤 그런 아, 그,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분위기를 그냥 코조성으로 바꿔버리네 짬바가 느껴져요 짬바 짬바 짬바가 아니야 네. 어마어마한 짬바입니다 대단했습니다. 아유, 이제는 유시 씨가 아니라 유튜브에 남겠지. 엠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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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입니다. 제국. 이제 준 K 이렇게 치면은 엠파이어. 우리 집 그 밑에 이제 엠파이어. 관련 검색어 나왔겠죠.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신청해주신. 타임스퀘어에 가서 관광객 티내면서 두리번거리고 싶다 님한테는 네. 제가 보따리 하나 보내드릴게요. 와. 이분에게는 뉴욕 스타일로 시원한 돌체 커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땡큐. 네, 다음 사연은 좋습니다. 승호 형이 읽어주세요. 예, KYP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 KYP 김영표입니다. 아까 쌍문동 지금 봉천동. 봉천동. 네. 게스트 소식 듣고 JYP님 네. 노래를 신청해야겠다는 왠지 모를 의무감이 들어서 네. 저의 애창곡 날 떠나지 마로 신청합니다. 야합실 한번 지대로 뒤집어 주세요. 네. KYP님이 신청해 주신 KYP JSH 짐승호. 맨. 윤준현. 윤준현. YJH. 저는 망입니다. 저 정말 약해요. 뭐요? JJW. JJW! 약간, 약간 응부치가 어렵다. 아. 근데 약간 라임이 있는데요? 네. JJW.
도남이 형. 도남이 형. 도남이 형. 도남이 형. KBA. KBA입니다. 한국농구. 아, 그러네요. KBA. 아, 네. 너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네. 뭐 어떠세요? 날 떠나지마 신청해 왔는데. 아, 날 네. 떠나지마 저희 아, 예전에 이제 JYP 네이션 공연하면 이제 항상 네. 하던 곡이고 아, 하면서 이거 나와줘야죠. 했는데. 아, 네, 한번 네 날 떠나지마 신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와, 야, 기대된다. 바로 하나요? 그러면 기대된다. 저 코드를 한번. 네. 네. 아, 이게 떠나볼까? 이게 날 떠나지마가 은근 코드가 많아요. 네. 아. 코 키가 뭡니까, 준비 씨? G키로 했거든요. 아. G키요? 날 떠나지 마 가는 널 볼 수 더 높네요. 아마 더 높은 것 같아. 어? 약간 이 느낌 좋은데요? 이건 근데 이게 한 번만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높은 거 아니야? 아, 더 높네요. 와, 진짜 좋다. 그러네. 진영이 형이 굉장히 그 에너지 좋을 때 하셔가지고 키가. 아~ 지금 키 키로 하시는지 모르겠네. 뭐? 스킨이 왜 스킨이? 멋있다. 오랜만인데. 코드가 많아요.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계속 쉬어, 계속 쉬어. 여기서 이동하고. 원식 스파이브로 되지 않나요? 아, 네. 약간 이런 분위기. 즉흥에서 알았어, 알았어. 그지? 저도요. 그럼 막 가나요? 잠시만요. 가도. 오케이, 오케이. 사비는 알겠는데 네. 그 처음에 계속 C 페달로 가는 거 뭐예요? 그냥 멀어지는 그냥 4, 5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게 네. 합시다. 상황 그다음에 4도, 5도 이렇게 참, 이렇게 하. 이럴 때 드럼이 참 편해. 아, 1, 4, 1, 5 뭐 이렇게 갔나 보다. 네. 잠시만요. 네, 천천히. 저기 준비하시면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네. 어, 1로 쭉 가다가 네. 4마디에만 5도. 4, 5 이렇게. 아. B는 어떻게 되죠? B가 4 4 4. 아, 뭐지? 정말 우리가 즉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1, 2, 3. Let's go. 속에서 점점 더 번져가
뇌질탁이 성공수치가 늘었어요. 진짜 엄청납니다. 뇌질탁이 성공했습니다. 코드수치가 네. 성장했습니다. 그리님이 다 미쳤는데 베이스 진짜 미쳤다 라고 베이스 오 그러니까 베이스가 현란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저기서 뭘 했어야 그래. 돼가지고 아, 채워넣어야 되기 때문에 채워넣어야 돼서 믿습니다. 사실 이게 기타나 건반 드럼은 살짝살짝씩 이렇게 얹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그렇죠. 있는데 베이스가 틀리면 맞아요. 공연장에서 그 바로 우주로 보내버리거든요. 그 지진 난다고 표현하잖아요. 지진 나죠. 지진. 왜냐면 저음은 파형이 진짜 커가지고 이게 반음만 틀어줘도 진짜 막 난리 나잖아요. 대단했습니다. 아, 예. 역시 외줄타기 다행히 아. 외줄타기 성공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준케이 씨의 어떤 이런 뭔가 여유로움이 짬바 네. 짬바가 진짜 아.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하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진짜 그죠? 정말. 네. 아 그래요? 아, 네. 여기서 일어나서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아 해도 돼요. 완전 돼요. 앉아야죠. 아 저는 약간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 이렇게 아, 되게 네. 좀 어색하게 아, 진짜요? 계속 이제 항상 서서 네. 뭔가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저도 일어납니다. 저희도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일어나고 아, 싶지만 그쵸, 그쵸. 이 그 네, 그쵸. 어깨를 누르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못 일어나고는 싶은 아 일어날까 하다가 네 아, 그래 네, 그래 앉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네 앉아서 하는 게 나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시면 네. 드럼 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아 대단합니다 날 떠나지만 아, 그러면은 이거 승호 형이 보따리 하나 보내주시죠 아, 네 그러니까 안 떠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떠나려면은 왜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아졌어요.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매직아이 걸려요 매직아이 네. 아니 너무 많은데? 그 약간 시선을 좀 이렇게 이거... 멀리 보는 느낌으로 보면은 뭐 하나 걸릴 때 있거든요 이게 누가 아니 이게 멀리 보는 느낌으로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빠르게 선택해야 돼요 이게 이제 너무 많아서 우리가 시간을 지체할 네. 수 없어요 그 던킨도넛의 뭘 이런 건 뭘 이런 걸 다 아 네. 좋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그러면 준케이씨가 하나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그래님께서 이제 우리 집에 그 분이시군요. 왔다 왔어. 전에 합주실에서 우리 집 합주했던 거 기억납니다. 아 이번에 원곡자와 함께하는 우리 집 기대해도 네.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왔다 왔다. 사실 네. 그 지난주에 준케이 씨가 이제 야간 합주실에 놀러 온다는 어떤 얘기를 하고서 바로 떠올렸었어요. 저희들도 떠올렸고 채팅창에도 이거는 안 들을 수가 없다. 원곡자가 이건 또 아, 이건 무조건 가져야죠. 그러니까요. 아, 이건 무조건 가져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B2B 사실 그 B2B의 성광 씨가 주시면서 이제 불렀었죠. 아, 네. 그때 신청곡이 들어왔어서 네. 아, 이게 또 안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안무를 여기서 오늘 나오나요? 이거 한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아, 정말면은 저 일어나서 네. 할게요. 와 진짜 아니 막 그게 편하다고 아, 이렇게, 하시니까 네, 서서 하는 게 저희는 사실 일어나서 저는 네, 네. 그냥 안무 씹어넣고 이 안무가 있어요. 어떻게 되죠 근데 이게 안무가 이렇게... 일단은 그 한 3년 동안 몸을 만들어야 돼요. 아, 안무를 하기 위해서는 아 인정하는 분입니다. 네네네. 그 아무튼 그건 했다 치고 했다 치고 쇠질 좀 했다 치고 네. 네. 어떻게 안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아 데리고 네. 가는 거군요. 아~ 그렇죠. 아~ 가자 네, 손을 잡고 가. 네, 가는 느낌입니다. 와 네. 아~ 그러니까 승우 형 예 저기 자꾸 드럼으로 가지 마. 야 우리 가자. 저희가 이게 몸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안 이게 보니까 안무는
와. 그렇게 어려움없진 않은데 몸이 안 돼 있네요 저희가. 부끄럽네요. 부끄럽네요. 열심히 연주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리고 1절 끝나고 혹시 네. 1절 끝나고요. 네. 어 베이스 솔로 그다음에 이제 건반 솔로 와 막, 드럼 솔로 기타는 계속 근데, 가야 돼가지고 이게 아, 집에 갔다 와야 되는 거죠? 위주로 가야 돼. 약간 이렇게 해서 가면 아, 좋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저 그러면 여덟 마디씩만 여덟 마디 이거 한 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볼게요. 아, 우리 아, 우리 집으로 가자. 살짝만 틀어주세요. 이게... 왜요? 왜요? 네. 솔로 하기 싫으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Hey girl, take you home tonight. Yeah. <웃음> 이거는 확실히 작정하고 나오셨네. 에이, 에이.
아 근데 그 와중에 암호 두 분 거의 미쳤는데요. 그러니까요. 아. 야. 약간 갑자기 전쟁터로 약간 떠밀리는 느낌 있잖아요. 네, 약간. 아니 갑자기 오늘 바로 솔로 하더라고. 손 잘 들어간다. 네. 이 없어서 그런가? 아 근데 준킹 씨는 거의 접신한 듯이 막 아 진짜 밴드를 지휘를 해가지고 아니 와 진짜 멋있었습니다. 아까 밑에 작도 있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짱입니다. 와 바로 또 이렇게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드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눈빛이 눈빛이 이건 빨리. 무조건 해야 되는 눈빛이었어요. 아, 정말 진짜로. 와 눈빛이 진짜 바뀌더라고요. 왠지 여기 잡고 이렇게. 와 진짜 짱이었습니다. 은구슬님이 아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랬는데. 아 스트레인지님이 다들 좀 노시네요. 박자를 가지고 노시네. 라고 형경님이 아 겟 섹시라고. 아 겟 섹시. 겟 섹시. 겟 섹시. 아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좋네요. 그러면 준케이 씨가 보따리 하나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아 네네네. 아 보따리 여기서 네, 네 골라주시면 돼요. 아 저는 네. 집에서 집에 데려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여야 되니까 네, 맛있는 걸로 저는 네 던킨 얼주가 콤보 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던킨데이네요. 던킨데이.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 김에 네네 2PM 노래를 한 곡 더 해볼까봐요. 한 김에 그냥 이렇게 네네네. 그냥 일어난 이 분위기대로 좀 신나는 곡을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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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아 이런 곡인가요? 이렇게 있어요? 아 진짜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으면서 아니 이게 바로 가능할까요? 이게? 그러면 이것도 한 번만 한 번 들어보면은 한 네 마디만 한번 들으면서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들을게요. 한 번만 틀어주시면 아직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오나요? 계속 반복이에요. 여기 일단 이제 아 어, 나 이 노래 알아! 저도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만듭니다!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네.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네네네. 뭘로 해야 될까요? 승호 형이 좋은 걸로요. 이 정도? 좋아요. 네. 원, 투. 네. 원, 투, 쓰리. Let's go. 되게 재즈해지네요. 갑자기.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퍼지는 음악을 맞춰 Everyone put your hands up And get your drinks up 온 세상이 함께 미쳐 Everyone put your hands up And get your drinks up Now put your hand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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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볼륨을 높여 스피커 터지도록 그리고 모두 함께 미쳐 정신 빠지도록 정신 빠지도록 정신 빠지도록 몸을 흔들어봐라 아무 생각 안 하도록 오늘 모두 함께 밤새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 반세 오늘 끝까지 계속 달려갈세 힐이랴 힐이랴 you know what I'm saying 이건 귀로 듣는 피로의 복제 영양제 파티를 터뜨리는 게 복제 밤새 흔들리는 불빛에 딱 어울리지 너의 마침 뛰는 음악에 맞춰
everyone put your hands up and get your drinks up. 온 세상이 함께 미쳐. Everyone put your hands up and get your drinks up. 일어나 now. Put your hand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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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뭐.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Okay. 다 같이 여기 모인 사람들 다 같이 Put your hands up. 네. 손들어. 와, 나도 나 나도 아~ 손 들을 뻔했어. 어. 와, 이 시간에 부처에서 왜 이렇게 준비한 거다. 아, 이거 대박입니다. 이 노래 그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어떤 글을 봤는데 네, 네, 네. 이 계속 이 행섭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네. 이거를 북쪽 행성이라고. 아, 맞아요. 아, 북쪽 행성. 네. 그렇게 들린다고. 북쪽행성 이렇게 들린다고. 제 수능 금지곡이었던 아. 기억이 납니다. 아, 맞아. 이게 확 꽂히는 네. 그런 노래예요. 아, 이거 네이버 진짜. 검색어 1위 해야겠네. 준키의 작두. 와. 아, 원래 여기서 이렇게 네. 막 신나게 하는. 아니. 아, 그죠? 네. 맞는데, 네. 맞는데, 네. 이게. 아, 제가 뭔가. 그 데이식스 동생들 네. 했던 거 저 봤거든요. 아, 그 왔을 때 한 거 봤는데. 어 되게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렇게 막 화려해 신나는 약간 느낌이라서 아, 아 너무 좋죠. 되게 신나게 네네네. 네. 아 저희는 뭐 그날 그날 분위기대로 그냥 아, 휩쓸려 갑니다. 아 그냥 네. 이끌어 주세요. 아. 되게 이게 재즈 공연하는 것도 저는 네. 다 봤거든요. 아, 되게 다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진짜.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되게 많이 봤는데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 네, 너무 아, 그렇죠. 아, 완전 자유롭죠. 오늘 정말 분위기 최고인데요. 예. 집에 안 가고 네. 싶다. 장난 아닌데요. 바로 달려볼까 봐요. 아, 이번 시청곡은 예, 예. 준피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네네. 네. 강동구 대식가님입니다. 네. 겨울 입맛이 당기는 계절입니다. 간식은 역시 겨울 간식인지라 요즘 아주 미친 듯이 주문해서 먹고 있어요. 덕분에 플러스 3kg를 얻었고요. 이제 거한 밥상을 집어넣고 소식해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아하. 니오 소식 들려주세요. 아, 니오 소식. 전개가 소식으로. 아, 야 어떻게 이렇게 하지? 전개 진짜 좋네요. 소식. 입맛이 당기는 계절입니다. 아, 일단 꼭 선물 제대로 좋은 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So sick of love song. 네. 그죠? 와, 이 노래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 와. 진짜 오랜만. So sick 하니까 바로 생각났어, 멜로디가. 그러면 이거. 이게 근데 피아노 곡인가? 기타로 가. 기타 곡이에요? 한 번만 들어볼게요, 이것도. 와. 아, 두 대로 쳤네. 와, 진짜 오랜만이다. 네, 이 노래 진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노래를 들으면 제 연습생 때 생각이 아~ 정말 굉장히 힘든 시절이 확 이렇게 스쳐가네요. 벌써부터 약간 어깨가 무겁네요 지금.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그러면 저 코드 한 번만 알려주시면 여기 있습니다. 아, 소식이라고. 이렇게 한번 네 제가 그러면은 인트로를 하고 리듬이 들어오는 걸로요. 네. 좋습니다. 투 트리. 아 승우 형 아직 안 골랐구나. 어, 아 그냥 하세요. 멜로디를 제가. 아니에요. 혼자 어? 가시겠어요? 혼자 일단 하고 예. 그 다음부터 제가 밑으로 갈게요. 네. 승우 형 화난 거 아니죠? 어 이거 여기 808. 네. 네. 808로. 네. 소리 한 번만 다시. 어. 약간 얼추 그냥 괜찮죠? 네네 좋아요. 네. 갑니다. 가라치지 마.
right now is said that we can come to the fun. Cause I know it makes no sense, cause you walked out the door, but it's the only way I hear your voice anymore. It's ridiculous, it's been months. For some reason I just can't get over us. And I'm stronger than this, enough is enough. No more walking around with my head down. I'm so over being blue, crying over you. And I'm so sick of love songs, so tired of thrills, so done with wishing you were still you. Said I'm so sick of love songs, so sad and slow. So why can't I turn up the radio? Gotta fix that calendar I have, it's March July 15th. Because since there's no more you, there's no more anniversary. I'm so fed up with my thoughts of you and your memory. How every song reminds me of what it used to be. That's the reason I'm so sick of love songs, so tired of tears, so don't be wishing you were still here. Said I'm so sick of love songs, so sad and slow. So why can't I turn up the radio? Why can't I turn up the radio? 와. 야. 이 노래 명곡이에요. 진짜 재밌다. 네. 와. 와. 야. 댓글창에 소가 많았대요. 아, 소. 소식이라고? 아, 아. 네. 와, 근데 이 드립이 끝나네요. 이게 빌드업이 야. 좋았어요, 빌드업이. 네. 입맛이 당기는 계절인데, 덕분에 풀로 3kg가 쪘고, 소식을 해야 되는데, 소식 좀 들려주세요. 아, 빌드업이 좋았습니다. 아, 소식. 네. 주비씨 보따리 하나 보내주세요. 예, 네. 근데. 와, 근데 대식가니까 1인 1닭 하시라고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기 치킨 있어요? 치킨 없습니까? 아니, 있어요. 저기 있어요. BBQ에 예, 예. 시크릿 양념 치킨 콜라 1.5L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네. 맛있게 드세요. 땡큐. 다음 사연은 보나미 형이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진경님, 저희 집이 가게를 해서 큰 언니랑 같이 퇴근하면서 차 안에서 야간 작업실을 자주 같이 들었거든요. 덕분에 들으면서 언니랑 음악 얘기도 종종 했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찍 퇴근하고 집에서 듣는데 야간 합주실 하는 날에는 언니랑 꼭 같이 들어요. 아마 지금도 저희 자매는 아이패드 앞에 붙어 앉아있을 겁니다. 저희 언니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라고 알려줬는데 브라이언 맥나잇의 What Last Cry 다들 이 노래 아시죠? 아, 명곡이죠. 네. 브라이언 맥너겟. 네. 뭐라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좋아서 네. 자기 전에 매일 듣고 있어요. 아. 이 노래 언니 대신 제가 신청해봅니다. 언니는 와. 창피하다고 신청사에 못 보내겠대요. 크크. 와, 이 노래가 땡겨. 벌써 30년이 됐네요. 어요? 30년이요? 와. 30년이라고요? 그래. 91년 곡이라는데요? 우와. 야, 제 히어로입니다. 브라이언 맥나잇. 아, 저 진짜 좋아해요. 저도 진짜 좋아했는데 연주자로서도 예. 예. 연주자로서도 진짜 그러니까요. 최고. 맞아요. 너무 멋진 예. 연주여가지고 최고죠. 와, 야, 근데 30년은 충격적이네요. 그죠? 와, 91년. 이 노래는 진짜 명곡 오브 명곡이라 정말 오래가는 것 같아요. All Let's Cry. 이 노래 근데 피아노 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땡큐한 부분이네요. 아, 준피 씨, 준피 씨의 또 현란한. 아, 그렇죠. 네. 어, 준피. 코너예요. 어? 오, 준비스럽습니다. 짐 브라더스 두 분의 또 어떤 네. 짐 브라더스. 네, 짐 브라더스의. 아, 근데 이 노래 진짜 어려운 노래인데. 아, 근데 이 노래 좀 불러 보셨나요? 어떠세요? 이거 진짜 저희 연습생 때 네. 진짜 많이 불렀죠. 많이 아, 불렀는데 그쵸. 이 노래 진짜 어렵잖아요. 막 아, 너무 어려워. 엄청 어려운 네. 노래인데.
와, 근데 네, 월레스 크라이는 진짜 네. 그 입시 준비하는 보컬 학생들도 정말 많이 이건 부르고. 이건 무조건이죠. 네, 무조건 부르고. 이게 30년이나 네. 됐구나. 그 얘기는 지나갔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그때 권함이 형 나이가 저희 아니에요. 그때가 형이 한 27? 27 정도 됐어요. 아, 27 정도 됐구나. 아, 꽤 됐네. 깊이 웃어 지금. 아, 농담이고. 그러면 한번 와, 들어볼까요? 아니 기대됩니다. 나온다, 아, 톤 나온다. 아, 네네네. 와. 잘했어야 되는데 투준의 어떤 와 두 분 잘 봤네요. 네. 아 좋았습니다. 이렇게 네 아, 여기 진짜 너무 연습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네. 바로 하니까 너무 네. 신기해요. 약간 네. 진짜 뭐 작업실에 딱 있는 아, 그죠 그죠 그 느낌이 네, 나서 네. 그냥 정말 맞춰보는 그냥 네. 네. 한번 해보는 네, 그런 한번, 분위기니까 와,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어 뭐 준케이 씨가 오늘 네네. 한번 놀러 오신 김에 네. 준케이 씨의 신청곡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어 저는 네. 사실 그 너무 유명한 곡인데 네. 그 마이클 잭슨 네네 에... 어 그냥 어? 어? 어 마이클 잭슨 맞다 어디야 형 어디야 어 살아계셨어 아, 오케이 아 승호 형이었어요 아니 어, 그래요 잠깐 오셨다 가셨어요 그죠 에, 잠깐요 어. 에, 잠깐 네. 진짜 네. 저희 마음 속에 항상 어 예 저희 집에 자주 오세요. 아, 보나미 형 집에. 네, 네. 아, 저희 집에 어떻게 인연이. 영배가 아마 보나미 형이랑 같을 거예요. 저희.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네, 네. 또 너무 좋은 노래. Love Never Felt So Good. 이거 하면 어떨까? 아, 진짜. 합니다. 노래 너무 네. 좋죠. 이렇게 약간 1절을 조금 이렇게 기타. 네. 기타랑 그 적재 씨랑 네. 저랑 만 딱 가고 딱 2절부터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신나게 가면 어떨까라는 작은 아, 저의 바램 가이드까지 즉흥적인 바램 문제가 네. 없습니다. 아, 준케이 작두설.
good. 어 솔로야? 진짜. 와, 진짜 완벽했습니다. 짬바가. 네. 네. 우와. 아, 잘했어요. 노래 들어오는 밴드들과 이렇게 네. 뭐 합주를 자주 하시나 봐요. 콘서트 할 때 자주 이렇게 아, 네, 했었어요. 네. 굉장히 뭔가 그죠? 네. 밴드 사운드를 굉장히 즐기시고 아, 너무 좋아하세요. 네. 진짜. 그런 우와. 느낌이 확 오지 않아요? 아, 딱 네. 들어오실 때 딱 네. 들어오고 네, 네, 네. 저는 이거 스케줄 정해졌을 때 네.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아, 전 진짜 자주 즐겨 봤거든요. 아, 너무 아, 대단한 네. 세션 저희 또 분들인데 진짜로 너무 좋습니다. 초대. 어, 마이클 잭슨? 어, 어, 어. 아직 안 가셨네. 저희 집에 자주 옵니다. 아직 안 가셨어. 어떻게. 아, 저희 아까 원래스트 크라이 신청해주셨던 이진경님한테 보따리를 안 보내드렸더라고요. 보나명, 아, 보따리 예, 하나 예, 보내주시죠. 보따리. 네. 그, 원래스트 크라이. 네. 네. 그렇다면은, 저는 항상 치킨이죠. BBQ의 네. 마라 핫치킨. 어허. 좋습니다. 0831님이에요.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08년 중학교 2학년 하티스트였습니다. 아. 하티스트. 저희 팬 클럽 아~ 이름입니다. 네네. 친구가 열혈남아 때부터 팬이었는데 10만 10 공연 보고 빠져서 그때부터 친구랑 교복 입고 오랜만이다. 모든 공연과 팬 사인회에 따라다녔는데 오늘 야작실에서 만나니 정말 추억돋아요. 늘 너무 친절하셨던 중캥이님. 벌써 그때가 12년 전이네요. 여전히 아. 노래도 잘 부르시고 멋있어요. 와. 12년 와. 그렇습니다. 저희가 12년 잘해요 지금. 와. 네, 이렇게 변수. 굉장합니다. 진짜. 굉장하네요 진짜. 네, 이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바이브가 그냥 나오는 바이브가 역시 아니죠. 아, 아, 12년이면 와. 진짜. 어, 오랜 팬분들이 네. 지금 많이 보고 계신가 봐요. 네, 저 네네. 진짜 일단은 사실 이번 앨범 네. 이렇게 내면서. 저희가 올해 또 많이 힘든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저를 또 그리고 저희 2PM 멤버들을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계셔요. 지금 네, 저희 팬분들이 네. 진짜 오래 기다리시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번 앨범을 사실 준비하면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따뜻하게 네. 우리 팬 여러분들이 좀 따뜻하게 들을 수 있는 곡들로 일부러 좀 이렇게 막 준비를 했는데 아. 올해 일단 가기 전에 낼 수 네. 있어서 너무 좋고 아, 네. 진짜 기다려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빨리 네. 2PM으로 좋은 곡 가지고 컴백할게요. 이야, 정말 멋지시다. 팬분들도 네. 멋지시고. 아 너무 좋다. 네. 아까 10만 10이 뭔가 했는데 10점 만점에 10, 네. 10점이군요. 아, 아~ 만점에 10점. 아, 그 노래는 네. 정말 어마어마했죠. 진짜, 좋아, 저 진짜 좋아했어요. 네. 아 진짜. 아 그렇구나. 아니 민주님은 네. 또.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오늘부터 야작실을 저도 눌러 살겠습니다. 이런 아. 방송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아. 라고 또 감사한 문자가 또 왔대요. 네, 아, 주케이씨 덕분에 오늘 또. 아, 너무 좋네요. 아니, 너무 네. 유명한 방송인데요. 네. 아, 민주씨 계속, 네, 이 방송 와. 와주시길 감,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아. 오! 우와. 네.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야간 합주실 이렇게 또 시간이 네. 금방 갔어요. 와, 네. 1시 9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아, 벌써요? 진짜, 네, 네, 네. 와, 주케이씨랑. 정말 공연한 것 같아요 오늘도. 아 진짜 공연한 것 같아요. 네. 감사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잊혀지지 있어서. 않는 게 아까 그 주키 씨가 드럼 솔로 이렇게 외치면서 눈빛이 와 진짜
빨래 안 해! 약간 이런 느낌. 정말,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이렇게, 좋네요. 이렇게 해야 공연장을 휘어잡는구나. 아, 그쵸. 네, 아, 짬바가. 아닙니다. 네. 진짜 공연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네. 꼭 공연을 정말 꼭 하고 싶네요, 정말. 모든 이제 공연 네. 관계자분들이 그렇게 원하시겠지만. 아, 내년에는 정말. 저희 진짜 공연, 저 공연하시면 꼭 다 보러 가고 다 그렇게. 아, 진짜. 너무 네.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케이 씨의 공연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아, 네. 완전 꼭 네, 불러와 주세요. 초대만 주시면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야간합주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너무 네.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주케이 씨와 함께 아무준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고 듣고 싶으신 노래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7117 정보 용료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아무 때나 보내주셔도 되고요. 다음 주 야간 합주실은 12월 22일이잖아요. 아~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라포엠 분들과 함께 합니다. 캐롤을 아주 많이 다양하게 제대로 들려드릴 작정이니까. 주피 씨 큰일 난 일인. 왜요? 승호 형도 가만히 있지 못할걸요? 아주 땡큐한 부분이네요. 예, 네, 그럼요. 준피 씨한테 네? 우리가 기대만 갈 순 없잖아요? 아니, 걱정 마십시오. 네. 네. 아니, 뭐, 준피 씨는 걱정하지 않지만, 네. 저희가 더 노력해야죠. 사실 제가 걱정인데요? 네. 네.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 네. 제가 제일 걱정됩니다. 네. 아니요, 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네. 즐거웠습니다. 아무튼, 네, 캐롤을 아주 제대로 들려드릴 작정이니까, 다음주에도 많이 많이 보러 오시고요. 그러면, 준케이 씨, 보나명, 네. 승호 형, 준피 네 분 보내드리면서, 조이 데날 레인의 Let Yourself,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분 보내드리면서 준케이 씨의 30분은 거절할까봐 이걸 들어봐야죠. 당연히. 아,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네. 30분은 거절할까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만이라도 싸늘한 네 목소리에서 이젠 아무리 내가 애써 잡아봐도 애원해봐도